다또입니다. 네, 오늘 홀리랜드 스튜디오에 또아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찍을 거는 같이 겟레디미를 촬영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때려부시는 좀 이렇게 괴팍한 언니들? 뭐지? 아, 거침 없는 언니들 그런 컨셉으로 좀 옆집 같이 언니, 예, 옆집 언니 그런 컨셉으로 네, 좀 같이 좀 아, 이제 편안하게 같이 뭐 사이다도 마셔보고 그런 같이 이제 갤러리미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자. 그냥 편하게 메이크업하세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여러분 오늘 제티 못 보셨어요? 네. 시선 어디 향하는지 못 보는 거야. 나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일단 스킨케어부터 갈까요? 네. 네. 저는 진짜 제가 데일리로 쓰는 것들 오, 위주로 궁금하다. 갖고 왔습니다. 이건 진짜 바이소에 밥만 쓰는 화장품. 그리고 이거는 키엘 그 카렌듈라. 오, 어때요? 꽃잎품. 아, 저 이거 벌써 2통째 쓰고 있어요. 되게 괜찮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 좀 이거 근데 전에 아까 전에 뭐 먹느라고 스킨팩만 하긴 했는데 이게 좀 광채 피부에 특별히 될까? 저는 넘버지 메이크업 찰떡 토너. 메이크업 찰떡 토너? 어, 메이크업 좀 부스팅 토너예요. 약간 찰떡에서 믿음이 가는데?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원래 네 장씩 올리는 게 정석인데 그래도 이것도 맨날 쓰면은 금방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려놨다가 5분 있다가 또 여기 이렇게 올릴 거예요. 저는 스킨팩, 여기는 토너 이렇게 딱 까서 닥토. 자, 질문 빨리 주세요, 하나. 네.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 제가 열심히 식이조절하면서 운동할 때랑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먹으면서 운동할 때랑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네. 아니. 저는 이거 이번에 아직 출시 전이에요. 지금은 클리오 킬커벅 핑크 광채 크림 쿠션 리넨. 너무 너무 탐나는데? 예쁘고 예쁘다. 그나마 제가 파데 중에 제일 자주 바르는 바비 브라운 스킨 롱헤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오, 바른다. 네, 그거 네 이거 그래도 제가 제일 요즘 최근에 자주 바르는 거 이거 괜찮아요. 이것도 다이소 거고 이것도 다이소 건데 다이소 피우 퍼프예요. 좋아요? 핑크색 퍼프. 아, 네 이거 좋아요. 우리 좀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폭염이야. 아무튼 제 말은 지금 폭염이고 장마고 태풍이고 이런데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집캉스 하는 게 최고예요. 연차 안 쓴 거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는다. 그리고 피치피치 선쿠션. 이거는 베이스 대신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수정용으로만 써요. 쿠션 쓸 때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이거 여기에 이렇게 다이소 이거 찍어서 이거 진짜 좋아요. 또 질문. 이게 진짜 속상한 것 같아. 항상 인간관계에서 그건데 아, 일단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야 그냥 잊어 이건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뒤에서 욕하고 다녔다는 그 배신감이. 아 욕을 왜 해? 세상에 생각보다 어떻게 지인을 욕하지? 나는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게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요? 노잼식이시라. 아니 노잼식이 그 폭언 거 어떤데? 아 그냥 시간이 해결할 아 닭발. 맞아.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는 좀 더 우울에 늪에 빠지는 타입이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까지는 노잼식에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 아니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혼자서 막 DIY나 약간 막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거나 아니면 엄청 날 좋을 때 막 한강 걷고 이러니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성향. 그러니까 집에서 우울에 늪에 빠지는 것보다 저 좀 정신 팔릴 짓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고나 정신 팔릴 짓이라 그래가지고 네 정신이 생각이 안 나. 내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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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트레스를 딱 잊을 수 있는
우리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해주겠다. 근데 이게 어렵네. 너무 주관적이어가지고. 해도 이거 이렇게. 약간 오늘 오렌지 느낌이거든요, 제 메이크업. 아, 진짜요? 파일리네요. 와우. 그 다음에 저는 윤곽부터 가거든요. 윤곽. 아, 리치 팔레트로. 리치로 윤곽을. 이 컬러. 오. 이거는 3CE 미니 브러쉬. 근데 그거 되게 필요한 거. 내가 제일 잘한 대로 사면 돼요. 이게 되게 우리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도 필요하고 진짜 연습 예행이란 게 필요해. 내가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복귀하면서 정말 느낀 건데 내가 뭔가 정말 객관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거에는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입맛에 다 맞춰주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하다가는 결국 내가 지쳐있는 거야. 내가 나랑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그냥 실생활에 적용하면 그렇게 남 입맛에 맞춰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대요. 사람이 그 죽기 직전에 후회하는 게 왜 그렇게 남의 눈에 맞추려고 했을까? 그게 가장 많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거는 막 그렇게 되니까 약간 뭔가 절망감, 자책감 막 그런 걸 떠나서 그때는 진짜 뭐 피드백 수용하겠습니다 아니고 거의 막 아 잘못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게 그런 마인드였어가지고 그냥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때 내 자신한테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막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내 아이덴티티로 그냥 늘고 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냥 사실은 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뭐예요? 이런 거 같이 소통하면서 그러고 하면 됐는데 사람이 막 좋은 거 100개, 좋은 거 99개 있어도 안 좋은 거 하나에 막 계속 눈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라면 이걸 깨닫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깨달았어요. 그러면 된 거지. 아 저는 나 너무 좋다. 아 왜냐면 저는 진짜 21살 때부터 3년 동안을 알았어. 그리고 치료도 받을 만큼 받았고 이번 복귀할 때 얼마나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뉴트하라고. 여러분 뉴트로? 뉴트로 말고 뉴트하세요. 나 체결명 바꿔야 될까 봐. 진짜. 근데 진짜 제가 처음에 그 복귀하는 컨텐츠 찍을 때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막 치료를 받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한 건데 아 이게 너무 7분짜리 영상에 가볍게 당기는 건 아닐까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이 울어주시고 그렇다니까 네, 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더 한 번 더 울고 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속상해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나는 뭐가 속상하냐면 그런 그 외적인 고민이랑 그런 심리적인 고민을 내 구독자분들, 그 주로 보는 구독자 그 층 분들이 너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야. 메시지로, DM으로, 뭐, 댓글로, 뭐, 더 개인적인 얘기는 뭐, 메일들로 막 엄청 보내주시는 거지. 아, 제가 처음에는 이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내 인스타나 유튜브한테 나 오늘 이런 애한테 욕 받았어, 욕 먹었어. 빨리 나 위로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위로받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괜히 그게 또 우리 올팬들한테 악영향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이럴 수도 있어. 이런 말 하지만 지금이래도. 그냥 나 사람이거든. 나 이러고 싶은 거 안 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좀 자제를 해가. 사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앞으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도 관심을 안 주면 지네들이 시시해서 떠나. 그러니까 아 얘 반응 없네 막 이러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얘는 물어뜯는 맛이 있네 이러면서 더 그러고 오히려 그 진짜 유튜버로서의 그걸 할 때랑 그거 안 할 때는 그냥 제 삶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진짜 악플 빈도가 더 줄어들었어. 막 물론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내가 그거에만 진짜 올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럴 때랑은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나한테 그런 고민을 공유하시는 구독자님들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엄청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그쵸? 그렇죠. 약간 꿀리님 너무 화려하셔서 저도 모르게 옛날 그 뭐야 옛날 데일리 스타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추천하는 거 삐아의 립 타투인데 이게 립 타투인데 이거 2번도 쓰고 3번도 쓰고 4번도 쓰거든요. 이게 립 타투면 보통 벗겨내잖아요. 네. 이거 그냥 바르면 말라요. 근데 이거 발라보세요. 밥 먹어도 안 지워져요. 근데 아예? 네, 근데 이게 좀 그 물 틴트처럼 이렇게 마르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번 여름에 이걸 알고 나서 딴 걸 못 쓰겠어요. 지금 말해줘. 그럼 하나만 선택해. 아는 맛을 그대로 알고 행복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뺄 수 있을 때 빼는 거라고. 아 근데 그거 진짜 맞아. 진짜 근데 왜냐면 저는 그동안에 하도 누워있고 막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빼던 거랑 확실히 다르게 빠져요. 아 나 또 하는 줄 이렇게 통통하가지고. 그러면 제가 통통하게 해드릴까요? 추억. 이거 왜 아, 진심으로 식구 보고 지금 얘 지금 식구 보고 있잖아요. 아 맞네. 그래 얜 좋아하는데. 나 오늘 좀 얼굴 심각한데? 예전에 나 봐봐. 똑같은 동네야 다. 성공이야. 머리도 아직 네온, 피스에는 네온의 온기가 남아있어. 자 여러분 홀리랜드가 미쳐주는 마스카라 홀리카 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나 지금 딸리고 있어. 귀가 디파인 폴유 다 맞으시죠? 네. 그럼 제가 진짜 원래 보통 속눈썹 안 붙일 때 말고는 진짜 마스카라 픽 있어야지. 네, 왜냐면 저는 완전 직모라서. 홀리랜드가 인정한. 오. 근데 제가 많이 직모인데. 근데 처음 바르는 순간에. 어, 진짜 많이 길어졌다. 와. 아니 엄청 사람이 털이 두 개 많지? 털쟁이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 와. 진짜. 내 별명 지어줘야 돼. 치약 마스카라. 아 벌써 치약 마스카라로 되니? 와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저 오늘 이거랑 이거 마켓 예약하고 갈게요. 쩔죠? 좋죠. 저 홀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네 이것도 받고 같이 마스카라 하자. 아 근데 이거 진짜 좋다. 내 스타일이에요, 그럼. 아니, 이거 봐봐요. 완전. 미쳤어. 제 메이크업 보이시나요? 겁나 영롱. 주연주연. 아, 또한 게 약간 외국인 같아. 정말요? 프랑스. 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와, 이분 진짜 오늘 감당한 대로 오네. 와, 눈 봐. 아, 저 이 마스카라 맨날 쓸 것 같아요. 와, 프랑스 인형 같은 생각했는데 너나 봐. 본줄. 어, 이분 약간 사실 이쁘죠? 확실히 이쁘죠? 사실 이쁘신 분이야. 아쿠티 분. 사실 이쁘신 분이야. 어, 어떻게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풀이 얻었나요? 아, 오늘 너무 이불이 다 나와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네페리 소속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홀리토와 모인다고 티셔츠 준비했죠. 자 빨리 내려놓죠.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의 갤레디움이가 끝났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또 우리 홀리님 채널에 가셔서 또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고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우리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일단 이거 먼저 먹어.
컨셉이 분명 있으신 분이 근데 엉덩이 찢을 것 같아.